새벽 3시경에 내부 순환도를 했는데요. 속도가 60에서 70, 80 정도 됐을 거예요. 자동차 전용도로인 내부 순환도로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커브를 지나고 갑자기 뭐라 부딪힌 것 같죠?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이고. 아, 네. 끝까지 안 보여. 아, 이거 뭐 하얀 게 있었군요. 이게 야, 뭔가요? 안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뭐죠? 상황이 안 됐어요. 옆에도 차가 지나가고 갑자기 보여가지고 가로등이 쓰러져 있었어요? 이 사고로 의뢰인 차량은 앞쪽이 많이 망가져서 수리비만 400만 원이 나왔답니다. 가로등이 왜 쓰러져 있었습니까? 트럭이 도로운전으로 가로등을 받고 그 가로등이 반대쪽 차선으로 넘어갔어요. 반대쪽 차선으로 오는 트럭이 박았어요. 다시 가로등이 다시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버스 옆면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쪽도 넘어져 있던 걸 제가 들이받은 거죠. 네, 큰 사고였군요. 사고 직후에 크게 파손된 세 대의 차량 운전자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데요. 이 사고 잘 해결되었습니까? 경찰에서는 과실 얘기는 안 했는데 전방주시태만 때문에 과실이 잡힐 수도 있다. 전방주시태만이라는 것은 앞을 잘 봐야 되는데 잘 보지 않고 딴짓하다가 그러다 사고 났을 때 전방주시태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번 사고 다시 한번 보시죠. 앞을 잘 보고 가고 있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앞에 차도 없어요. 잘 네. 가고 있는데 커브를 돌자마자 몇 메타는 될까요? 누가 10m도 채 안 되죠? 네. 앞을 잘 보고 있더라도 예. 어휴, 저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건 못 피하죠. 예상도 못 했죠. 예. 발견하는 순간 이미 늦었죠. 예.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억울함이 좀 풀려야겠죠? 저 가로등을 쓰러뜨린 차가 100%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바로 앞에 가고 있는 차가 의뢰인의 차량입니다. 유턴하려고 앞차들을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자, 블랙박스 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좌회전하려는 순간 아이고, 앞차가 유턴을 하다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볼까요?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끝나가는 것을 보고, 즉 황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때 중앙선을 물고 좌회전을 시도하는데 의뢰인 차량도 앞에서 유턴을 하다가 부딪힌 거였습니다. 운전하신 분은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이제 다 잘못했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보험 측에서는 일단 6대4. 제가 노란불에 갔기 때문에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 네, 의뢰인은 황색 등이 켜졌을 때, 즉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황색 등이 켜졌을 때 그때 유턴을 시도한 건데요. 황색 신호는 일단 멈춰야 되는 거죠. 황색불이 켜졌을 때 유턴 점선을 넘었으면 유턴을 해야 돼요. 아직 넘지 않았으면 일단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되겠죠. 잠시 멈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돈 거. 그건 잘못입니다. 따라서 황색 등이 켜졌을 때 일시 멈추지 않았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도 약 20% 정도의 잘못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신호 위반해서 좌회전했던 차량이 80, 의뢰인에게 20으로 보입니다. 앞에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뛰어오던 자전거가 택시 문 열 때 바로 부딪히고 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택시가 멈춰서서 비상등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택시와 인도 사이에 그 좁은 틈으로 지나려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 타신 분이 조금 실수하신 것 같아요. 예. 인도하고 그 사이로 끼어 가시다가 네, 그게 잘못인 것 같아요. 저런 경우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런 경우가. 의뢰인께서는 택시가 30, 자전거가 70으로 생각하시는군요. 하지만 차의 운전자는 본인이 문 열 때 지나가는 차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문 열어야 되고요.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승객이 문 열 때도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나 다른 차나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내려줘야만 됩니다. 그러지 못한 점이 운전자의 잘못이죠. 예. 이번 사고에 있어서 택시의 승객이 아이고. 조심하지 않고 문을 연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책임은 택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자전거도 앞에 택시가 서 있으면 혹시 저 앞에서 문을 열고 누군가 내리는 건 아닐까? 이런 점에 대비를 했어야 되죠.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은 그 앞차에서 손님이 내리는지 아닌지를 잘 살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비슷한 사고에 있어서 택시의 승객이 문을 열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랑 부딪혔을 때 택시의 잘못을 70, 오토바이 잘못을 30으로 본 그런 법원의 판결도 있었는데요. 원래가 있군요. 오토바이보다는 자전거가 더 느리죠. 그리고 자전거가 몸체가 더 작죠. 따라서 오토바이일 때 70대 30이었습니다.
자전거일 때는 택시 80, 자전거 20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랜 친구들과 경부고속도로를 주행 중에 있었습니다. 자, 가고 있는데 2차로를 가던 화물차 갑자기 들어오네요. 아이고 아이고, 저 화물차 왜 갑자기 들어온 거죠? 2차선이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탑차가 뭘 딴짓을 했는지 제동이 늦게 됐어요. 그냥 옆으로 틀어들어요. 제동거리가 부족하니까 바로 제 차 앞에서 치고 들어와서 그냥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게 된 거예요. 예. 그레인이 갑자기 들어온 트럭을 보고 본능적으로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기 때문에 화물차와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죠. 오히려 4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 부딪혔군요. 뛰어든 건 2차로 들어온 화물차였는데요. 그것 때문에 엉뚱한 사고가 나고 말았네요. 처음엔 비접촉은 6대 4다. 그런데 깜빡이를 안 킨 걸 인정하니까 7대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보험사에서는 직접 부딪히지 않았을 때는 60대 40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억울하다고 하면 70대 30까지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 부딪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화물차의 뒷부분하고 의뢰인차의 앞부분하고 막 맞닿을 무렵에 화물차 갑자기 들어오면은 못 피하죠. 100대 0인 사건이 있죠. 부딪혔을 때 100대 0이면은 부딪히지 않았어도 100대 0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의뢰인에게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상식적이죠. 끼어든 화물차가 의뢰인 차에 대해서도 100% 손해배상해줘야 되고요. 또 4차로를 정상적으로 가다가 봉변당한 그 차의 수리비,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모든 보상, 이 100% 전부 다 화물차가 해줘야만 됩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과실률이 몇 대 몇인지 궁금하십니까? SBS에 제보해 주십시오. 저희 몇 대 몇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예.